포항과 같은 해맞이 명소가 즐비한 곳은 연말연시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 행사도 취소하고 호미곶 광장 등을 폐쇄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수도권 등 타지 관광객의 유입이 오히려 더 늘 수 있다는 겁니다. 해맞이객이 반갑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미곶 해맞이 행사, 영일 때 해맞이 행사는 하지 않도록, 모이지 않도록 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이런 걸 못 들어오도록 거부작전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포항 호미곶과 영일대 해수욕장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면서 추가 대응을 위해 포항시가 내린 조치입니다. 수도권이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감에 따라 해맞이객이나 관광객이 외부로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넓은 해안선을 감안하면 해맞이 행사장만 통제한다고 방역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청하 이가리 닷 전망대처럼 최근 SNS 등을 통해 해돋이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곳은 방심하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원래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오지 마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각자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해맞이 명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올해만큼은 해맞이객 방문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집회로 인한 2차 대유행 때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타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들도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상인들도 아예 연말 특수 기대는 접었습니다. 해맞이로 인한 외지 관광객 유입이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리 포항 쪽으로 봐서는 호미곶, 영일대 해수욕장, 이 해맞이의 명소만은 틀림없습니다. 연중에 최고의 성수기인데 하루 영업을 위해서 그분들을 맞이해서 잘못되면은 먼 훗날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했던 축제와 행사가 연거푸 취소되는 악재의 연속. 울며 겨자 먹기이긴 해도 3차 대유행의 파급이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해맞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